안녕 나는 창희. 안녕 나는 영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편 올라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 봤죠, 봤죠. 어땠어, 어땠어? 다양한 분들이 이벤트 진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그렇지. 많은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맞아. 너무 재밌었어. 오늘 감독님 여기 어디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아니 그 오신다고 하신 분이 왜 안 오시지? 그러니까 어떤 기계 소리 계속 들리고 있는데. 오 뭐야? 우와! 우와! 멋있다! 와! 창녕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염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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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했는데 혹시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빌려드리는 곳입니다. 네, 학생들이라 해가지고 책을 모든 책을 다 갖고 있지 않듯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학생들 모든 책을 책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고 그렇죠. 아, 농민들은 자기가 없는 농기계를 빌려 쓰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옵니다. 아~ 네. 특히 기농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아, 하긴 그렇겠네요.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농기계가 있는 건가요? 임대사업소가 남부, 북부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두 군데 합치면은 80여 종에 한 9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900대 정도? 네, 900대 갖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뭐 거의 상위 클래스고 전국에서도 뭐 빠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혹시 농기계를 빌리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회원제로군요. 그렇죠.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이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뭐 관내 주소를 갖고 계시든가 창녕군에 이제 농지를 갖고 계시든가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예약 방법은 요즘에 인터넷, 전화. 전화. 그것도 안 가까우신 분들은 방문. 방문까지. 네. 모든 게 다 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얼마나 우리 될까요? 우리 임대농기계 구입 가격별로 이제 가격이 산정되고요. 제일 싼 거는 9,000원. 9,000원요? 네. 제일 비싼 거는 17만 9,000원입니다. 이게 다 1일 기준이요? 1일 기준이고요. 근데 지금 뭐 농업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창녕군에서는 이제 한시적 50% 인하해서 더 싸게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최고다, 최고. 최고지. 진짜. 농민들이 자주 찾으시는 기계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창녕은 아시다시피 마늘 재배 면적이 전국 1등이다 보니까 마늘 재배 관련 농기계가 당연히 1순위고요. 그 다음이 이제 농용 굴삭기, 농용 트랙터, 뭐 이런 순으로 이제. 혹시 여기서 임대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집에 보면 소형기계 하나씩 탄두 가지씩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갖고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정비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말씀이 여기서 빌려도 주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정비까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아니고 농기계 올인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농업인들의 도서관이다. 배움문. 배움. 임대사업소잖아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럴 때는 자기 부담으로 뭐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제일 좋은 방법은 저한테 전화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화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서 정비를 하든 아니면은 기계를 교체를 시켜드리든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고장 났을 때 변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가 과실이 100% 아닌 이상 농가 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만 건에 한 건 정도 변상 조치가 생긴다. 미쳤는데? 아니 장난 아닌데 여기. 아니 그러면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저희가 굴삭기 시뮬레이션도 보유하고 있고요. 저 옆에 보시면 실습 포장이 또 있어요. 실습 포장이란 건 뭐예요? 농기계를 사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포장해서 미리 연습을 하고 빌려 가시라고 실습 포장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럼 혹시 저희도 혹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굴삭기와 굴삭기 한번 해보고 갑시다.
바로 굴삭길 이동할게요. 예. 어떻게 이동?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렇게 굴삭길. 제가 한번 타볼까요? 예, 앉아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게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네. 게임기, 네. 게임기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이쪽이 붐이거든요. 네. 붐 올리기 한번 해보시죠. 붐, 붐 올리기. 붐이 들리죠? 오! 그 다음에 붐 내리기. 붐 내리기. 붐 내리기. 오! 그럼 이 상태에서 네. 버킷 닫기 한번 해보시죠. 버킷 닫기. 오, 파도 퍼졌죠? 오, 파도 네. 그 다음에 붐 올리기. 붐 올리기. 붐 올리기. 오! 한사 퍼신 거예요. 아, 한사 퍼서요. 한사 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옮겨야죠. 옮겨야 되죠. 왼쪽으로 가요. 됐어. 연습이니까 네. 좌측에 가서 이제 바가지를 이제 흙을 부어야 되거든요. 버킷 열기. 버킷 열기. 버킷 열기. 오! 그러면 이제 한삽을 부으신 거예요. 이야! 여기서 시뮬레이션으로 네. 한 10분 정도 연습하시고요. 네. 익숙해졌다. 네. 싶으면은 이제 실습 포장에 가셔가지고 실제 굴삭기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장소를 이동을 네. 해가지고 포장 실습하러 왔습니다. 네. 옆에 실제로 굴삭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진짜 실제로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이거 근데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이제는 앞에 땅을 파셔가지고 옆으로 흙을 옮기시는 작업을 해보시면 돼요. 네, 일단은 앞으로 밀고 왼쪽 네발 앞으로 살짝 미셔야 돼요. 앞으로 여기서 내리시고 이제 파야지. 그 다음에 버킷을 모아야 되겠죠? 어, 그렇지. 오! 조금 더 파시고요. 됐습니다. 오, 됐어. 이 정도 파시고 네. 오른쪽 네발을 네. 당기고 왼쪽 네발도 당기고 어, 좀 더 모아주고 오른쪽을 좀 더 당기고 모양 상태에서 네, 옆으로 스윙하셔가지고 와! 그 다음에 오른쪽 네 발을 바깥쪽으로 오! 이야! 와, 와 재밌다! 오, 아, 잘한다! 네, 지금 다섯 사 볼 거를 금방 이야!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고요. 네, 한 번 더 네. 어때요? 이 정도면은 네. 상위 10% 정도는 들어가시면 상위 10%? 네, 상위 10%. 나 기농해야 되겠네. 네, 기농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감독님 이따가 뭐 저희 뭐 또 대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맞아요. 얘기한다고. 맞아. 한 분은 미니 굴삭기를 이용하시고 네. 한 분은 탑을 이용해서 누가 더 많은 지는 사람 뭐 하면 돼요? 이게 임대사업소에 네. 이제 폐차할 거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예, 제가 중간 이 기계가 반장님. 네. 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네. 저는 장갑 안 주십니까? 아, 예. 장갑을 예. 준비 시작. 자. 가자! 에이! 됐습니다. 스윙. 오른쪽 해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스윙. 다시 돌아오시고요. 좀 더, 됐군. 내려오시고. 자, 벌써 한 사람 팠네? 이러면 안 돼, 뭐야! 하지마! 좋은 말을 살짝 여러분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많이 봤어요. 네! 예. 이 정도면 뭐, 아닌데? 오씨! 야! 와, 내가 이기도 했네! 됐습니다. 거기서 내려오시면 돼요. 야! 앞으로 야,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 아, 얘 속에서 열고. 아니야.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양을 보세요, 양을. 나는 이게 옆으로 퍼져 있잖아. 아니야. 너는 세로로 됐고 사실 양은 내가 많은 게 맞아.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아~ 네. 두구두구두구. 네. 자, 자, 결과는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 어 밑에 풀 밑에 풀 있다 풀. 반장님이 깨끗하게 하래요. 네. 반장님이 깨끗하게 하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이건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예 네, 됐습니다. 네, 됐죠.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늘 함께한 소감 좀 어떤지 좀 네. 여쭙고 싶습니다. 매일 반복돼서 하는 일이지만은 오늘 또 두 MC 분들하고 같이 반복된 인생을 다시 해보니까 네. 더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임대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네.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네. 저희가 네. 반장님의 선창을 끝으로 네. 이 명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창해 주시죠. 안녕! 창녕!